자,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에 좀 중대한 사안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실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유튜브에 그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옷도 오늘 되게 편하게 입고 왔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좀 설명드려야 될 어떤 몇 가지 어떤 사안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전문가분들 네 분이나 나오셔가지고 뭐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면은 100% 이렇게 신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100% 신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은 다르게도 보고 꼭 이렇게 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한번 그런 내용들을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별도의 다른 생각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큰 골자는 자, 보유세 인상, 입주 물량 보물, 금리 상승이 이게 과연 진짜 3대 악재가 될 것이냐. 아, 그리고 투자 심리가 지금 계속 언론에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투자 심리는 상반기반은 못할 것은 당연한 것 같죠. 그리고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은 청약이 유리하다라고 나오는데 뭐 이 신문 기사들 한번 제대로 꼼꼼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유세 인상 때 투자 심리 꽁꽁 시장 충격이 과연 클 것이냐. 시장 충격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자, 보유세 과연 얼마나 오르냐라고 여기가 지금 이 언론에서는 예측을 하냐면 지금 유력한 방안은 현재 80%인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5%씩 두 차례 올려서 80%짜리를 90%로 끌어올리는 방안인데, 이렇게 되면은 세 부담이 최대 5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부세에 대해서 조만간 종부세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한번 예상하는 것들을 한번 그 유튜브 지금 제작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종부세 세 흐름도만 대강 빨리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국세청에 있는 자료예요. 국세청에 있는 자료인데 요걸 토대로 해서 제가 종부세에 대한 것은 차후에 깊이 있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구독 눌러주실 분들 눌러주시고 악성 댓글 다지 마시고, 예, 그러면은 이 그 종부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아마 뜨죠. 이렇게 구독 누르시면 그거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이 공정가액 비율이, 시장가액 비율이 10% 올라갔는데 어떻게 세부담이 50%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고, 이제 세 흐름도를 보면, 공시가격에서 1주택에서는 1주택자들은 9억을 빼요. 여기서 1주택자는 9억을 빼고 이 다주택자는 6억을 일단 뺍니다. 공시가격에서 6억을 빼고요. 1주택자는 9억을 빼요. 주택 공시가격이 만약에 12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뭐 마용성, 마포, 용산, 성수, 뭐 이제 성동 이런데 지금 대부분 아파트 가격들 공시가격이 10억이 안 되거든요. 여하튼 간에 12억이라 치고 9억을 빼면은 이 3억이라는 돈이 남는데, 이 3억이 이 주택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돼요.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그리고 토지 그 별도 합산 뭐 상가 같은 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주택은 별도로 합산을 하거든요.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대강만 들으세요, 그냥. 왜냐면 이거는 좀 어렵게 또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강의를 할 테니까 대강만 좀 그냥 이런 대강만 들으십시오. 그냥 대강 뭐 이렇게 막 쓰면서 제발 좀 듣지 마시고, 그렇죠? 자, 그럼 이 3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되면은 이 종합부동산세는 여기에 대해서 0.5% 나요, 사실. 이 금액에 따라 이제 세율이 다른데 요 정도 되면은 0.5% 나와요. 0.5%면 얼마예요? 150만 원이잖아요. 이 150만 원에서 이제 그 기존에 냈던 그 재산세도 또 공제를 해주고, 또 장기 보유한 사람들도 공제해주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150에 또 현저하게 못하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세율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주택 공정가액 비율을 여기서 또 이 3억이 나온 거에서 이제 80%를 또 그 곱하는 건데, 그걸 높여봤자 3억에서 80% 곱하면은 뭐 2억 4천인데, 2억 4천에서 0.5% 나오는 것을 예를 들어
90%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2억 7천 곱하기 2억 7천 곱하기 0.5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억 4천 곱해서 0.5를 하면은 120이고 2억 공정가액 비율을 10% 올렸을 경우에는 2억 7천이 돼서 0.5를 곱하면은 135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120만 원과 135만 원의 차이가 어떻게 50%가 오르는 거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120만 원 나올 게 공정가액 비율을 10% 올리게 되면은 135만 원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혀 사실 이 문제 되는 금액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것 때문에 15만 원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굳어집니까?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15만 원이면은요. 가족 한번 외식 값이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집을, 가족 한번 외식 더 하려고 집을 안 삽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너무 숫자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번은 따져보는 습관을 좀 가져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원래 시장에 대한 충격을 가장 많이 주는 건 뭐냐면, 없던 것이 새로 나오면 되게 많이 충격을 줘요.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없었는데 새로운 게 튀어나와서 세금을 걷어가면은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지만, 지금 원래 있던 거에서 공정가액 비율을 10% 올리는 게 무슨 뭐 심리적인, 이게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있던 것들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 버스비가 오르고 가스비가 오르고 우리가 교통비가 올랐어요. 예를 들어 택시비가 올랐단 말이에요. 당장은 충격인 것처럼 언론에서는 떠들지만 주머니 사정이 얇아진다라는 둥, 장바구니가 가벼워진다는 둥, 별말 다 쓰면서 당장은 충격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사실상 그런 것들 피부로 느꼈습니까? 못 느낍니다. 이 종부세도 사실은 요 정도 올리는 것은 새로 있던 것이, 없던 것이 새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기죽이는 방송 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방송들 보면 뭐 큰일 나니까 앞으로 사면 안 된다, 뭐 사면 안 돼서 부자가 되냐 그러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런 유튜브를 보거나 또 방송을 접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본인의 삶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아무 행위를 하지 말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본인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동영상들 중에 뭐 무조건 하지 말라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에는. 물론 저처럼 막 사라고 하면은 또는 사도 된다라는 말을 하면은 좀 의롭지 않고 사악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기를 죽이거나 용기를 없애는 것은 더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긍정적인 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분명히 또 시기적으로 안 좋을 때는 제가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잘 저랑 계속 어떤 뭐 세상 좋아졌잖아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이런 세상.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꼭 저를 만나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약속 정해야 되는데, 저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니까 한번 계속 소통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수여자는 청약이 최선이고 재개발에 관심 가져라. 이게 되게 웃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이냐면, 청약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양 물량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는 이제 청약 같은 것들 좀 한번 해보고, 상대적으로 정부 규제가 덜한 재개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재개발 지역에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뭐 따르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재개발이라는 게 있고 청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재개발 단지를 눈여겨보라고, 재개발에 관심 가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이건 아마 조합원이 되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예? 조합원이 되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 청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라면 주택 보증에서 지금 금액을 높게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지금 그 효과 비슷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가 됐지만 현재 높은 금액으로 분양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분양 승인 자체를 받을 때 분양가 상한제 효력을 갖고 있으니까 청약을 받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재개발에도 관심 가져라는 말은 이거는 두 개가 상반된 말이에요, 사실은. 잘 아셔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재개발 조합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재개발 조합원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비싸게 팔아야지만이 재개발 조합원이 이득을 보는 건데 현재 시장은 청약에 있어서 비싸게 못한다고 하면 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겠죠, 사실. 왜냐면은 똑같이 1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150원에 팔아야 되는데 1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100원에 팔게 하는 제도가 지금 정착을 하고 있다라면 수입이 전혀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약을 가지고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은 상반된 건데 둘 다 관심을 가지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언론이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티셔츠 입고 지금 이걸 오늘 찍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자꾸 틀린 말을 자꾸 해대고 앉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뭐냐면 이 종합부동산세와 여러 가지들 뭐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정확한 말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고 말이 지금 막 엉망인데 아마 이 뉴스 오늘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린 거고요. 자, 또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면은? 입주 불량 본물인 것이 과연 악재일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주택 공급이 100%를 훨씬 넘었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과대한 공급이 일어나가지고, 그럼 똑같은 말이겠죠. 공급량이 굉장히 많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동시 분양한 곳은 당연히 입주 물량은 본물입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우리 동시분양을 해요. 동시분양할 때 청약 되게 많이들 하시죠? 막, 위례가 동시분양을 하고, 동탄이 뭐 동시분양하고, 고덕국제도시가 동시분양을 해요. 그러면 동시분양이라는 뜻은 동시입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동시입주를 의미하는 건데, 주변 정황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동시입주되는 물량이 본물이라는 것이 악재에 과연 해당되냐라는 거죠. 그러면 악재를 보고 분양을 받는 게 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죠? 그럼 동시에 분양받는 자체가 악재를 앞두고 분양받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입주 물량 본물이 무슨 악재예요. 오히려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입주를 많이 하면서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공급이 수요를 되게 많이 창출을 해요. 여러분들 백화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옷 살 때 공급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 모여있는 곳 백화점 가서 옷 사시잖아요. 거기가 훨씬 더 수요자들이 많이 생기죠. 공급량보다 오히려 공급이 더 많은 수요자를 창출을 할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흡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한 길거리 지나가다 하나 옷가게 있으면 여러분들 사십니까? 안 사시지? 그럼 거기는 공급량이 모자란데 여러분들 수요가 그러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공급이 있을 때 외부에 흡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구 가지고 수요 공급량으로 해서 공급이 많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많이 보셨을 내용이기 때문에 뭐 한 명도 아니고 네 명이나 나왔잖아요. 네 명이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명이나 나와서 뭐 대단해요. 다 장이야. 막 전문. 예? 하여튼 뭐 이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촬영을 갑작스럽게 하게 됐고요. 갑작스럽게 하게 되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갑작스럽게 자주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